부작용보다 훨씬 낫다 보니까 의심만 하고 치료만 하면은 큰 효과는 효과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장태호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인재 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이수희 원장입니다.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효과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탈모 치료 역시 많이들 고려하고 계신데요. 사실 뭐 탈모약은 워낙들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탈모약으로 충분한 효과를 못 봤을 때 다른 기전으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탈모 치료거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훨씬 낫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. 탈모 그 범위랑 탈모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. 정말 적게 조금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식보다는 약이나 문신으로 하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, 굉장히 심한 정수리 탈모가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.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문신만 하고 치료만 하면은 이제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면 기둥을 세운달까요? 큰 기둥으로 이제 굵은 머리들을 심어놓고 문신을 통해서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. 정수리도 모발이식 가능합니다. 아무래도 시술하자마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당장 시각적으로 약간 보완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받는 것 같습니다. 소위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, 이제 어떤 치료들보다도 가장 낮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단 결과 면에서 효과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가장 자연스러운, 그러니까 좀 인위적인 어떤 분위기가 제일 적은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또 해가 갈수록 자꾸 새로운 어떤 약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탈모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기도 합니다.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이제 한 해 한 해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탈모약을 먹는데도 굳이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지금 밑에 이제 구멍이 난 어떤 복에서 물이 살살 새고 있다 그러면 탈모약은 흐르는 물을 좀 틀어 막아주는 그런 의미겠죠. 하지만 탈모 치료는 위에서 물을 부어주는 굉장히 상호보완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, 이런 점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M자랑 동일하게 1년 정도 보고, 근데 정수리 쪽은 제 경험상으로는 좀 더 빠르거나 네, 1년?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여성분들은 좀 느리죠. 여성분들은 뭐 한 1년 3개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각질이 탈락되고 새로 형성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도달을 했는지, 처음부터 의도했던 그런 점형들이 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이사이 공간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리터치 주기는 어떤 부위에 관계없이 4주 정도를 통일하고 있는 편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컨텐츠를 찾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